예, 잘안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좀 넘겨주실래요? 예, 작년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단기 선교는 4명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총 18명이 인도 남부에 위치한 안드라 프라데시주를 방문하여 미전도 종족 마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22주간의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60% 이상이 남아있는 복음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땅입니다. 2012년 저희 교회가 북인도 구자랏 지역에 있는 세계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면서 교회 개척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후 2013년에 구자랏, 2014년과 15년에는 구자랏과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을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도에 왼쪽에 나와 있는 도시가 구자랏 주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곳이 그 안드라 프라데시 주입니다. 특히 AP 지역은 2013년도 단기 팀을 통해 AP 지역 여성 사역자들을 저희 교회 한 목장에서 후원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서 저희 교회와 인연을 맺은 지역입니다. 2016년도 구자랏과 AP를 함께 저희들이 방문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희도 선교사님과 상의 후 저희는 작년에는 AP 지역만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주 사역인 복음 전도 사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현지 인도 사역자가 그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평안의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희 단기 팀은 평안의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인도 찬양을 시작으로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벤저 큐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벤저 큐브를 통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한 분리,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평안의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드리기로 헌신하게 되면 그 집을 가정교회를 선포하며 축복하게 됩니다. 그후 헌금과 중보기도, 치유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한 마을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마을을 방문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AP에 도착한 첫날 오후부터 현지에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18명이 4개의 팀으로 나눠서 각 팀별로 현지 사역자 2명과 함께 매일 서로 다른 마을을 방문하여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마을은 교회도 없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종족 마을들로, 보통 호텔에서 차로 한두 시간 이동 거리에 있으며 하루에 저희가 한세 마을 정도씩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5일은 성탄절 오전에는 현지 사역자들이 미리 준비한 마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일일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는 AP 현지 사역자들이 모여 함께 모여 저희들 교회 개척 현황을 전해 듣고 사역자들을 저희 팀들이 세족식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저희들 6일간 총 54개의 마을을 방문하여 900여 명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640여 명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49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작년 한해 절반 가까이 단기 선교 훈련과 준비 기간 동안 평안의 사람을 예비하시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저희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지금 나눠드린 그 주부의 저희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들 우리 팀을 통해서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영혼들과 저희들 또 세워진 가정교회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교회가 입양했던 미전도 중력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우상이 가득한 인도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교회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단기 팀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던 인도 호텔에서 마을을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을과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단 한 번의 예배도 없었을 그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은혜를 또 함께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017년도 단기 선교 함께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성경 말씀으로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안녕하세요. 2016년 인도 단기 선교에 다녀온 이준입니다. 저에게는 2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2년은 이전과는 다른 제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전의 제 기도는 남들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는 크고 힘센 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2년의 미국 파견 근무를 나오면서 저의 기도는 주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고민할 때쯤 송호빈 목자께서 인도 단기 선교 같이 가자고 권해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선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더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백컨대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지 못했고 선교를 열심으로 준비했으니 더 큰 은혜 받을 것과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더 그레이트해진 저를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대는 선교 첫날부터 깨졌습니다. 제 짐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인도인 비행기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탔지만 짐을 잃어버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종 선교지인 AP에 도착해서 조이조만 선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에 우리 채연이의 여권이 분실된 일이 있었던 거죠. 호텔에서 선교사님과 대책을 논의할 때 제 경험에 비추어 이런 곳에서는 급행료라는 것이 있다. 급행료를 내고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하러 와서 급행료라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선교하러 온 제가 한심했습니다. 선교만 오면 매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 찰 거라, 저에게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청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야 저희 조는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전해 듣는 그 인도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 어설프다면 어설픈 복음과 간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저는 그들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건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곳 선교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나는, 그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한참 넘겨 호텔로 돌아왔고 비제바다 공항에 제 짐이 도착했다 하여 운전기사, 현지 사역자와 함께 가서 제 짐을 찾았습니다. 또다시 괴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우리의 이건영 집사님과 채연이는 아직도 뉴델리로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예정된 출국 날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출국 일정을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이분들 왜 이러시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빨리 뉴델리 가서 여권과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지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일 리 없고 찬양이 찬양일 리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 받는 척 하였으나
실은 몸과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채연이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인도선교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웃으며 밥을 먹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사님과 채연이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가 같이 한 마지막 사역지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사인 장로께서 치유의 기도를 한 후 다리가 불편하여 잘 걷지 못하던 여인이 울며 앞으로 나와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하며 장로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목격하고 싶었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터인데 제 몸과 마음은 물에 젖은 솜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라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교 와서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채은이와 이건영 집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보여주십사 기도하였고 치유를 받은 이들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기로 한 평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사 기도하였고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보니 송호빈 목자께서 어제 우리 운전기사였던 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잃어버린 짐을 찾으러 밤늦게 저와 공항에 다녀오다 현지 사역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도 전하고 싶다 하여 오늘 2시간 넘게 달려 그분의 부모와 누이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분의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성교 와서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모두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채연이와 이건영 집사님도 뉴델리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예정된 일정대로 우리와 함께 같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던 진실, 정상이라는 관념 안에서 제가 그림 그렸던 은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방, 잃어버린 여권, 순수한 믿음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팀원들의 헌신과 배려, 성령의 역사하심들, 그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역사하시고 시험하시며 제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도 선교는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도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이 그 헌신의 주인공들이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들이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에 은혜 받으러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더 그레이트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내 믿음이 참 강건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인도 단기 선교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단기팀으로 갔다 온 김광숙 집사입니다. 우선 인도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 앞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도 저희들이 그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라는 주로 도착해서 그 다음날부터 현지 사역자들과 저희 팀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그 준비된 그 앞에 설명드렸던 평안이 사람의 그 집으로 방문을 해서 마을 분들을 초청해서 준비한 간증과 그리고 이벤트 킵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영접한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매주 예배를 모이는 가정교회를 선포하고 또 축복과 치유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이 단순한 복음 전도로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또 매주 가정교회 예배를 모일까 하는 그런 그 의문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나는 이 하나님이 기이한 덕을 제사장으로 선포하는 일이 나의 역할이고 또 허감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제 역할을 분명히 구분을 짓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저에게 주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UP지라고 그러는데 그
Rich People 그룹이라고 분류되는데 선교회에서는 2% 이내의 기독교 기독교인이 2% 이내라고 그럽니다. 그걸 UPG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불가촉 천민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카스트 제도도 들지도 않는 최하층인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 인도 땅은 또 3억 3천의 우상이 있는 그 땅에 말마다 우상을 섬기는 사원들이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코끼리 등 각종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상들을 집에다 두었습니다. 그 신상들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에게 There is only one true God.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은 주춤하고 또 어떤 응답한 분들은 손을 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한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 지역의 방언으로 떼르구로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현지 사역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 말씀 계속 반복해 외치며 온몸을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치유 기도 후 다리가 나았다며 나온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마지막 날 돌아오긴 마지막 날 그 AP 지역의 현지 사역자의 워크스 미팅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보며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또 세속식을 진행했습니다. 내 말씀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은 산을 넣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듣고 또 축복을 그분들에게 했습니다. 한 24분 이상이 모인 그 현지 사역자들과 그리고 백숙경 선도사님과 함께 사역 점검과 또 전도의 경험 그리고 간증들을 서롭게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사역자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가 여기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지가 큰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한 25장 정도로 전도지를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을 절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 제가 부탁드린 자료 하나 보여주시죠. 이 자료는 그 남친교회 선교단체인 그 IMB의 2016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UPG와 또 Unengaged People Group, UUPG, 그러니까 이게 UUPG는 아예 교회, 이벤지컬 처치 아예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받을 기회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UUPG 그룹을 2016년 IMB에서 조사하는 가 하면은 이 인도 땅과 그리고 그 근접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강희 선교사님 그리고 백숙경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인데 휘어져 추수할 것인 이 인도에 지금 복음 전도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셨고 또 저희 교회가 입양한 구자라트와 또 AP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현지 신학생 양성 또 물질과 기도로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복음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인도와 또 인접한 네팔 등으로 같은 말을 또 쓰는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개척 선교로 나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는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선교를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교회 지역에 선교의 본질인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인도인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로 성부군은 인도 선교는 우리 은비, 은혜, 최은희, 온유와 같은 어린이와 또 우리 김사인 장로님 같은 장인애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하느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선교를 경험한 단기 선교였습니다. 유스그룹 청년들 장년들에게 열방이 예배자로 돌아오시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며 저희 교회가 입양한 지역으로 올해 2017년도에는 목장을 중심 그리고 기관을 중심으로 더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돌아와서 회사 내에 비교적 많은 인도인 동료들의 영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안은 주어졌고 또 우리 교회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 지역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2% 내에 UPG 그룹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의 영은 본질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2017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전방에 있는 우리 안강희 백숙경 선교사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현지 인도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8분 모두 간증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간증할 말씀들이 많겠지만은 시간 때문에 우리 두 분 간증하시고 또 우리 팀장님 선교복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굉장한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겠죠. 야,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요. 뭐 국회의원 보좌관만 해도 굉장히 댕댕거리는데 야, 뭐 장관 뭐 비서만 해도 뭐 대단한 그런 야 그렇게 하는데 야, 우주의 창조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뭐 로마 황제 뭐 야 페르시아 왕의 뭐 최측근만 해도 뭐 엄청난 그런 세도를 갖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야 참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야 참요 우리 한국이 요즘 아마 암암리에 야 미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이제 취임을 했고요. 어떻게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선을 대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겠지만은 대통령의 측근이 되는 것도 뭐 야 나름대로 대단하겠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하나님의 God's fellow worker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인류 역사에 시작하신 분이시고 주제이시고 최후의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사실 오늘 단기 선교 복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야 이제 또 우리 목장의 우리 목장 부목자님들 우리 목장 진행한 카피 저기 해놨으니까요. 필요한 만큼 갖고 가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저도 한번 잘 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최측근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 하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떤 일 할까요?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사역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블로는요 물을 주는 것. 아블로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팀도 니제르 단기 선교팀도 야 우리 나바 단기 선교팀도 앞서 가졌던 우리 중국 참 베트남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도 다른 선교팀도 우리 목장 부목자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씀을 뿌립니다. 그시 야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줘요 보살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자라게 하는 것까지 씨앗이 싹 나고 자라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탈진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잘하게 한 하나님의 일을 감히 내가 하려고 하는 무식 중이에요. 어느덧 그렇게 되는 경우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요, 결국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탈진하고 힘들어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요. 선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목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자 부목자의 사역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선교가 즐거워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겨요.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돌보는 것. 단기 인도 선교팀으로, 우리 인도 선교팀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은 심고 오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역한 겁니다. 현재 사역자들이, 인도 현지 개척 사역자들이요, 현지 선교사님들이 물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지금 인도 단지 선교팀이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통로로 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교팀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심어야 돼요. 뿌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싹이 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이 생명의 신비를요, 참 이 씨앗의 생명의 신비를 농부가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뿌리면 돼요. 그리고 물 주면 돼요. 돌보면 돼요. 싹이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염려해가지고 이게 진짜 싹이 날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대로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여론이 심고 오셨습니다. 물준 이는 인도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만도 감지덕진데, 감사한데 더욱이 상을 주신대요. 일하신 대로 여러분들 수지마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이 세상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처럼 쓸모없는, 진짜 쓸모없는, 정말 말도 잘 못하고, 한번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현찮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만도 저는 일평생 영원히 감사인데, 그러한 저를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현창기에 일하는데, 현창기에 뿌리고 현창기에 물 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진 책임지시면서도 우리가 일한 대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도요, 저는 상을 받고
더 영원한 그러한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며 저는 상을 받을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깁니다. 저만이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시간에 한번 오늘도 시간 때문에 세 번의 기도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기도 예배인데 기도 시간을 줄여서 너무 죄송합니다.